안녕하세요. 이젤몰입니다. 이젤몰 이젤데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젤몰 사이트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젤몰 이젤데어 서비스 위젯이 있으시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젤의 종류와 이젤 단가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젤 단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단 쪽에 보시면 퀵서비스 운송요금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역이랑 부피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젤 대여 접수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새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이젤 대여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친절히 설명해 드릴 테니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젤 대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다리 이젤을 빌릴 거예요. 종류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젤 수량은 저는 10개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여 기간은 저는 일주일만 빌릴 거예요. 7일. 기재해 주시고 이젤 수령 일자는 저는 2월 13일에 받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은 해당이 안 되시고 날짜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점 잘 살펴봐 주시고 이젤을 수령하는 상호, 이젤몰, 학원, 갑순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상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02-932-0771 이젤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확실하게 배달이 되겠죠.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137번지 이렇게 오타가 나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137번지 이젤몰 학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환불받으실 계좌번호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확히 기재를 해주세요. 우리은행 110-200-0000 갑순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즘은 세금계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금계산서 요청 시 대여료가 추가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대여료에서 10%만 주시면 되거든요. 필요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 쪽에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되어 접수 완료를 확인받으실 연락처를 다시 한번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요청사항 뭐 원하시는 요청사항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오전 10시까지 보내주세요 라던가 빠른 배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젤몰로 전화를 해주시면
확인 전화를 꼭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젤 접수가 완료가 되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젤 대여 접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